too.학부모 일은 예수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전 열심히 따라갈게요. 그러게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우리가 이제 한 팀인데 생각이 이렇게 달랐어야 되겠어요. 생각이 다르다뇨? 드레피스 사건하고 영재 얘기가 같아요? 드레피스를 스파이로 몰았던 광기에 찬 프랑스 사람들과 영재를 명주 언니를 이웃으로 사랑했던 우리가 같냐고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유대인을 미워했던 광기나 캐슬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나 같다고 보는데요, 저는. 승혜 씨, 이제 그만 노선 확실히 하는 게 어때요? 노선이라뇨? 나처럼 애들 성적에 올인하든가 우주 엄마처럼 가짜는 도이나 쫓든가 서울대 보내고 싶고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두 마리 토끼 쫓다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오해가 있으시네요. 성적이 올인한 예수 엄마를 쫓은 적은 없는데. 아, 내가 승희 씨를 차 교수님하고 착각했나 보네요. 차 교수님께 전해주세요. 물론 절대 소문나면 안 된다는 거 부탁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였어요? 예수 엄마한테 회장 양보한 딜이? 국어, 영어, 수학, 경제, 한국사. 나머지 과목은 이게 다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딜한 사람이 직접 물어보지?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대학 입학까지 5학기, 중간 기말 10번이야. 10번 예상 문제 내주고 김주영이 받는 돈. 생각해봐. 돈덩어리야, 돈덩어리. 이게 억이 넘는다고, 억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쪽집게 예상 문제를 거저 얻어서 좋아요? 당신 좀 과하긴 했어도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려는 아빠였지. 이렇게 요령으로 성적 올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현실을 직시해.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뭔 줄 알아? 시험 잘 치르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일단 한번 성적 잘 나오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 성공의 기억. 그게 바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롤이라고. 두고 봐. 이번엔 우리 애들 꼭 1등급 나올 테니까.